최근 10대들이 휴대폰 매장을 터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. 천안에선 모조 휴대폰을 진짜로 알고 훔쳐 달아났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류재일 기자입니다. 새벽 5시 천안의 한 휴대전화기 매장. 10대 2명이 매장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. 밀고 당기고 발로 차도 안 되자 급기야 망치를 집어던져 큰 유리창을 깨고 침입합니다. 1차로 침입한 10대가 휴대전화기를 몇 개만 들고 나오자 다른 한 명이 다시 들어가 상자째 들고 나옵니다. 그러나 10대 절도범들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허겁지겁 훔쳐갔던 이 휴대전화기는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, 즉 모조품이었습니다. 주인이 휴대전화기는 모두 가져가고 모조품만 남겨놨는데 이걸 진품으로 알고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. 이들이 진품을 훔쳤다면 모두 3천만 원어치. 그러나 모조품이어서 30만 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흘 뒤 되찾았습니다. 10대 털리면 1천만 원이고 그 이상 털렸으면 뭐 억대로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모조품만 도둑 맞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전과 29범의 10대 A군은 소년원에서 만난 B군과 10대 3명을 더 끌어들였고 치밀한 사전답사 뒤 범행에 나섰습니다. 몇 개만 훔쳐도 큰 돈이 된다는 생각과 휴대폰 가게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몇 번만 흔들어도 문이 쉽게 열리는 점을 이용하여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휴대전화 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게 주인의 철저한 대비로 철없는 10대들의 범행은 물거품이 됐습니다. TJB 유재일입니다.